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식물방입니다. 여기가 좀 은근히 그 시원한 네, 느낌이 들어요. 방 자체가. 또 한여름에는 덥기는 더운데 제가 1층에 살다 보니까 또 2층만큼은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여기 식물 생장 등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아이들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지금 네, 오랜만에 식물방 영상을 네, 한번 찍어 봅니다. 여기가 네, 식물 생장 등에서 크고 있는 다육아이들 몇 아이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하원시아 요 하나이가 있고요. 요 생장 등만으로도 충분히 이 갈색 색감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 햇빛이 너무 강하면 이게 갈색으로 바뀌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그린이나 초록초록 연두연두 색감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요 색감을 유지하려고 여기 놔두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쁜 네, 색감을 볼수 있고요. 요거 풀분은 제가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풀분에다가 요게 유리예요. 이 진열대가. 그래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예쁘죠? 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 하엽이 제가 있네요. 요즘에 하엽만 보면 막 제거하려고 해서 제 하엽 제거병이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옥상에 있는 창이랑 그리고 식물 생장 등에 있는 창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요 아이 하나에 빼고 다 물줬어요. 처음에 초에 데려올 때봄 초에 아주 네, 그 풀떼기였어요. 이 창들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요 아이도 하얀색이 이제 금기잖아요. 하얀색 금기가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요 아이만 네, 물을 좀안 줬습니다. 물 주는 패턴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요 아이도 서서히 물고파 하네요. 자, 그래도 요즘에 이제 여름 같은 시기는 여기 네, 중간 입장이 조금 말랑말랑할 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이가 매비나 금이잖아요. 사실 옥상에서 너무 더울 때이 아이는 잘 무너집니다. 한여름에 입장이 이렇게 우수수 떨구다가 네, 무릎으로 가더라고요. 이 아이가 네, 식물 생장 등에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 주기 전에 저면간수를 시켰는데요. 색감이 예뻤어요. 근데 물 한번 네, 저면간수를 몇 시간 시켰더니 이렇게 하얀색 색감이 올라오면서 네, 핑크톤의 이 매비나 색감이 네, 조금은 빠졌습니다. 네, 요거 식물을 갖다 주러 온 동생이 요 아이 보고 누나 양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예쁘게 잡으면서 너무 예쁘다 이랬던 남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보통 보면 식물 좋아하는 사람은 네, 식물이 예쁘면 두 손으로 잡더라고요. 묘하게. 저는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있는데 아, 이렇게 매비나 금이 아주 풋풋하고 예쁘죠. 아유, 요거 보고 예쁘다는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색감이 이렇게 핑크핑크하니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꺼낸 김에요. 요 아이도 한번 꺼내 볼게요. 아, 요 아이가, 네, 요쪽 아이가 금기가 많아요. 이제 이거 떼서 또 번식하셔도 되죠. 근데 이거 3두로 키워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해서 군생으로, 참금 군생으로 키워가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우, 예뻐라. 요거는 이제 식물 생장 등에서 키우고 있는 참금. 요렇게 예쁜, 네,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옥상도 약간 그 거칠게, 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 이제 차각막 때문에 약간 초록초록한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밖에서 키우는 네, 창금이랑 식물 생장 등에서 키우는 창금이랑 정말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여기 네, 올 봄에 깨순이 되는 거를 갖다가 너무 보기 싫어서 제가 다시 식물 생장 등에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네, 좀이 환경이요. 100% 다 하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성장을 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간 우절함이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요 식물 생장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창금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네, 얼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저면간수로 시켜주고 나니까 초록빛감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음까지는 아니네요. 그죠? 그래도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는 한데, 생장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네, 이거 구독자분께 선물 받은 아이, 아, 마리아 금이네요. 많이 컸죠?
자, 이게 이렇게 화분 요 저, 이전 부분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여기 지금 식물 생장도 요 정도 되는 크기로 있었는데 요거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에 편하게 못 자랄 것 같아요. 요렇게 많이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아이고, 조심조심. 그리고 여기는 네, 그라노비아. 기간티아란 아이. 야, 제가 요것 때문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여름이란 계절에요. 입장에 물기, 그러니까 수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안 말리고, 네, 그냥 이렇게 식물 생장 등에 놔두면 이게 타는 거예요. 식물 생장 등 열기로. 아, 그래서 요렇게 까막까막하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래도 요 아이 색감 살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핑크 라인 나오고 있죠. 화면에 잘안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벌레잡이 제비꽃 너무 네 이게 화분에 흘러 넘치고 있어서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요. 아이고, 그래서 저 큰데 저기 번식하고 있는 아이들 쪽으로 제가 네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애연금이에요. 애연금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응애 초집인지 뭔가 이렇게 균 감염이 된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방지를 다 해주고 여기 네, 올금이 있던 아이들 다 커팅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너무 예뻤죠. 제 어제 언니가 왔는데, 어머, 그렇게 예뻤던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냐고 엄청 실망했는데, 네, 실망,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애연금이. 아, 너무 속상하죠. 이게 응애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방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수분을 다 말린 다음에 이렇게 생장등 네, 중간쯤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야, 정말. 그리고 알로카시아. 잎맥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이비가 네, 이제 여름이 되니까 저 안쪽으로 요거 다 여기 집어넣으니까 하엽이 많이 지는 게 보여서 지금 여기도 하엽이 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네, 조금 그 통풍 환기 뭐 그런 거 들어가나 싶어서 앞쪽으로 일단 땡겨놨습니다. 이렇게 서큘레이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아이비 상태가 네, 화분을 바꿔주고 나서부터 그렇게 썩 네, 좋지가 못해요. 약간 속상하죠. 그리고 네, 크테나테 아마그리스. 정말 키우기 쉬운 순둥이. 아, 너무 네. 정말 어릴 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풍성해져서 보기가 좋죠. 동생 네에서 이제 데리고 온 아이. 번식하고 남은 네, 요거 커팅하고 번식하고 이 벌벌을 데리고 왔어요. 하, 예쁩니다. 네, 이런 알로카시아 요거 요 아이는 많이 본 아이죠. 이런 아이들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인데 이제 드디어 약간 성체 입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보스턴 고사리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저제 몸의 한 5배는 될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렇게 많이 크고 벌레잡이 제비꽃 번식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 또 옮겨주고 옮겨주고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서 저렇게 놔뒀어요. 짜너미 짜너미 네 당액자국 네안 생기게 하려고 스프레이 엄청 많이 해줬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잎맥이 시원시원하니 멋있죠. 이렇게 자구 잘 내어주고 있고요. 새순이 나와 있습니다. 자구가 아니고 문샤인 네 번식하고 있는데 금방 네 요거 물 줬어요. 그리고 알로카시아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네 꽃대를 이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꽃대가 두 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꽃대 맞죠? 이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아, 꽃대 맞네. 여기는 새순 나오고 있고 알로카시아가 네, 감엽 식물 중에서 제일 네, 까다로운 아주 예민한 녀석이에요. 신경을 엄청 많이 써줘야 됩니다. 보니 보스턴 고사리. 야, 이렇게 보랄막스 네 바리에가타 보랄막스. 야,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오도라 분업시켜줬고요. 아, 여기 네 무프대 무니프라이데 네요 아이 그거 뭐야 개체 여기 유묘 따줬습니다. 그래서 리빙박스 미니 온실에 들어가 있어요. 유묘 번식하려고 이렇게 있고. 아, 요 아이가 입장이 너무 큰 입장이 나와서 지금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크게 대품으로 키우면 아주 네 멋있는 네 아이로 바뀌겠죠. 와, 요렇게만 커도 밑에 입장 보다가
너무 네, 멋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일단 식물방에 소식 한번 먼저 전해보고요. 아이비가 조금 안 크고 있어서 약간 마음이 조금 그래요. 이게 엄청 잘 자라줬던 아이들인데 이 여름이 되면은 또이 식물방에서 조금 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좀 있기도 하고 너무 거의 뭐 90%는 잘 커지고 있습니다. 가습기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요. 오롯이 통풍만 시키고 식물 생장 등에서 그렇게 크고 있네요. 네, 식물 생장 등에 있는 저희 집 네, 아이들까지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네, 옥상에 올라가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